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메인 성가대 인원이 최소한 다 40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40명. 근데 좀 너무 안타까워지지만 숨을 몇 명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좀이 성가대에 좀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임마누엘 성가대에 40명 정도, 남자가 한 13명에서 15명, 여자가 한 25명에서 27명 정도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성가대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예, 12시 정각에. 장교 집사님 12시가 되면은 저 화면을 바꿔버리고 삑삑삑삑삑 그냥 해주세요, 설교 중에도. 제가 또 설교 끝나고 오늘 하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거는 제때 해야 마시랍니다. 제때 해야. 자고로 마누라 말안 들어갖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딱 맞춰서 하겠습니다. 설교하다가 딱 중단하고. 자,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송구영신이 뭡니까? 송구, 옛것을 보내고 영신, 새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옛것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옛것들을 오늘 다 2013년과 함께 보내버리고, 이제 2014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세겜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 중간에서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 잠깐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엄마는 리브가. 굉장히 이쁘게 생긴, 믿음 좋고 이쁘게 생긴 리브가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 이름 중에 레페카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레페카, 여자들. 레페카가 다 뭐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 이삭과 리브가가 엄마 아버지인데,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좀 이렇게 여성스럽고, 그래서 가정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딸 같은 아들이 있죠? 아들이 둘 있으면 하나가 꼭딸 같아요. 딸 같은 아들이니까 누가 좋아했겠어요? 엄마가 좋아했겠죠, 엄마가. 근데 이 쌍둥이라도 형에서는 수염이 많고 털이 막 이러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그야말로 이 뭐라 그럴까요? 터프한 사나이예요. 와일드한 사나이. 요새 그 젊은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상남자예요, 상남자. 예? 상남자. 이 형제라도 그렇게 달라요. 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도 비록 이 에서가, 이 상남자 에서가 장남으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준다 그러냐면은 두 번째로 태어날 이 아들 야곱에게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아이 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잘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아, 이제 내가 이 장남을 불러서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가 막 사나이답고 남자답고 막 와일드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그런 아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작은 아들에게 주라 그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이 장자 축복을 주려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그 사냥해서 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너에게 장자 축복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이제 제가 한 말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이게 아닌데 말이죠. 인간적으로도 자기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형의 에서가 자기 큰아들이 사냥하러 간 틈을 타가지고 이 아버지 남편의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둘째 아들은 털이 없으니까 여기다 막 동물 털을 붙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예? 큰아들처럼 고기를 이렇게 착하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여보냈더니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빨리 잡아왔네 오늘. 그런 뜻을 만져보니까 이게 예?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다 다 장자의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하고 엄마가 뭘 잘못했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야곱과 엄마가 누구를 속였어요? 자기 남편을 속이고 또 자기 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자, 여러분, 만약 그냥 진짜 말이죠,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데려다가 그냥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안 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님의 그 약속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막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수단도. 오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것을 많이 배워야 돼요. 목적만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못하겠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다.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긋막히게 하시잖아요. 강제로 하나님이 손을 틀어놨다고.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요 인간의 잔꾀로 하나님을 속이고 이 남편을 속여버렸어요. 그 축복을 다 받아버렸네. 에서가 그냥 사냥 하나 해갖고 와서 막 말이죠. 에?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넌 누구냐? 아니, 내가 에서인데요. 뭔 소리냐? 내가 조금 아까 다 축복해 줬는데 내가 속았구나. 에서가 어떻게 됐겠어요? 화가 났죠. 자기 축복을 다 뺏어갔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 엄마가 이걸 알고 하루아침에 뭐 이 형제간에 칼부림 나게 생겼어요.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몰래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빨리 잠깐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어라. 외삼촌 집은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거래요. 바딴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예? 북쪽이니까 한 신의주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 가서 피해 있으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가 널 부를게. 누그러지긴 뭘 누그러져요? 그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리브가는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죽을 때까지 아들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밤에 도망가죠. 야밤 도주해가지고 저 신의주까지 이제 살기 위해서 가는데, 가다가 저 개성 지나가지고 한 어느 정도 가다가 산간마을, 루스라고 하는 산간마을에 갔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밤에. 밤에 해가 지니까 거기서 이제 잠을 자야 돼. 거기서. 산속이잖아요. 산적 도둑놈들이 나서 죽일지도 모르고, 또 산짐승들이 나와서 자기를 물어 죽일지도 모르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자기 혼자인 것 같고, 그런 외롭고 고독한 무서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거기다 돌멩이 하나가 옆에 보니까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거기 돌멩이를 베개 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무서운데 잠이 오겠어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야곱이. 오늘 여러분 그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꿈을 꾸는데 자기 옆에 사다리가 하나 딱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사다리가 얼마나 높은지 쫙 올라가더니 저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딱 올라간 사다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다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걸 꿈속에서 봤어요. 꿈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고 네가 큰 거부가 되게 만들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가장 두렵고 무섭던 시기, 가장 외로웠던, 가장 고독했던 그 산속에 자기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리시고 자기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이 지구상에 천상천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기꺼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리시고 여러분 자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송구영 신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 그 자리에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깨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잠이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거기다 단을 쌓아요.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 했던 그 돌멩이를 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소원 기도를 해요. 소원 기도. 어떤 소원 기도를 하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거부로 만드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여러분이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을 큰 거부가 되게 하셨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창세기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리고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나중에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형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습니다. 예? 자식들도 10이나 밀려를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베델로 온다 그랬잖아요. 베델로 와서 그때 내가 가장 곤궁할 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20여 년 전에. 그런데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겜 땅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잘 나타나는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이 세겜 땅을 지나다가 세겜 땅을 보자마자 세겜 땅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무려 이제 한 10년 정도를 여기서 정착하게 돼요. 우리 일본 경제를 보고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경제가 저렇게 후퇴해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이 돼가지고 소니가 옛날에 최고였는데 전자회사에 삼성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삼성이 최고가 됐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도 잃어버린 10년이에요. 잃어버린 10년. 아,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이런 무의미한 시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을 날려버린 거예요. 10년을. 여러분 왜 세겜 땅에 마음을 뺏겼을까요? 이 세겜 땅은 당시 가나안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에요. 뉴욕.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우양을 치기에 적합한 광활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많은 우양이 있잖아요. 당시 제일 큰 도시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이끌만한 유혹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즐길 게. 대도시에 그런 게 많잖아요.
또 대도시면서도 조금만 나가면 목초지가 있습니다. 목초지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세겜은 자기가 살기에 너무 좋은 것이었어. 그러나 세겜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 문화의 중심이었고 또한 이방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이 당시 가나안에는 이미 큰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신전을 중심으로 음란한 문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화려한 도시 생활과 광활한 목초지에 끌려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의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겜의 화려한 도시 생활에 빠져있던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한 번 예배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새해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하나 건너서도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그냥 무지장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 목사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아가지고 예? 그냥 영육간에 하나님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델에서 말이죠. 예?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11조를 드리며 살겠다고 한 약속을 세겜에 빠져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이 약속을 잊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겜 땅에서의 풍족하고 안락한 세상적인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10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해요. 왜? 세상적으로 편안하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10년 동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으세요. 세겜에 정착한 지 10년 되던 어느 날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모조리 죽이고 약탈하는 복수의 살인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동생의 복수를 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의 온 가족들은 세겜의 동족들인 주변 민족들에게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왜 지금 그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야곱은 3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과 이교 문화의 도시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어느덧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들과 이교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야곱의 가족과 식솔들은 점점 세겜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13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2013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소원을 했습니다.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다짐과 결심들을 하고 1년을 지냈습니다. 새해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교회도 잘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1년 전에 다짐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그 약속들을 지켰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야곱과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돈과 세상의 재미와 쾌락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삶에서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세겜의 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한 약속과 서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많은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학습받을 때도 소원을 해요. 예라고 서약을 합니다. 세례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직분받을 때, 임직식 할 때 여러분 다 서약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무엇이라고 서약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걸 서약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서약했던 거. 학습받을 때, 세례받을 때, 임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라고 서약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바로 그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정확하잖아. 야곱이 서원한 거. 그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족장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들은 것은 야곱이 처음입니다. 그걸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새로운 곳에 가면 항상 단을 쌓고 먼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지금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 기초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그 건물은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인생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30년 전 인생의 가장 공공했던 시절에 베델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 신앙,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야곱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무너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단을 내 인생에 다시 쌓읍시다. 지금 이 시간 예배와 기도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에 다시 단을 쌓음으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세겜 땅에서 돈도 많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겜 땅의 문화와 풍요를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세겜 생활 10년 동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참담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 여기 참 멋있는 말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바로 30년 전에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기 야곱을 보면은 첫째로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의 그 자식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세겜 땅에 1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된 겁니다. 세겜 생활 10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습니까? 이 시간 과감히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과감히 오늘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겜 땅 사람들의 이 야곱이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세겜 땅 사람들의 음란하고 불의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영향을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 삶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10년 동안 세겜 땅의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문화와 윤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의 말이 떨어지자 가족들은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 우상을 버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목사님 꼭 귀고리까지 버려야 됩니까? 귀고리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귀고리. 오늘 귀고리 차고 오신 여러분 귀고리 다 버려야 됩니까? 요 앞에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 중에 왜 귀고리를 버렸을까요? 여러분 왜 귀고리까지? 이 귀고리들은 아마도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할 때 빼앗았던 장식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정당하게 얻은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수입들을 다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묻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삶을 장사 지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잖아요. 묻어버려. 장사 지낸 거예요. 야곱은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땅에 묻음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온 식성들이 그것을 다 버리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타락한 풍습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 속에 배어있는 세상의 문화와 풍속들을 2013년과 함께 다 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삶을 회복하자. 그 예배로부터 우리 신앙을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30년 전에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온 가족들과 함께, 자기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온 가족들과 식솔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한 번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세겜 땅 잃어버린 10년의 삶을 청산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 자녀들과 내 식솔들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평생 동안 예배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이 바로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2014년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이따가 저녁 때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야, 그쪽 교회는 오늘 어떻게 했냐, 수요 예배? 그랬더니 새해 첫날이라서 좀 무리하지만 다 예배를 드린다릅니다.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야, 한국 교회가 살아있구나. 잠깐 동안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던 내가 타락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1월 1일 첫날부터. 첫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오늘부터, 오늘 수요 예배부터 여러분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바로 예배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엘베델. 잘 보세요. 엘베델. 원래 그 땅 이름은 루스였어요. 루스였는데 하나님, 이 야곱이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루스 땅을 벳엘이라고 줬습니다. 벳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거기는 산속이었지만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산속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의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뭐라고 줘요? 엘베델이라고 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30년 전에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베델이라고 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 땅 1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역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의 간증이 되지 않도록 조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현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역사가 되면은 그 사람은 큰일 난 사람이에요. 신앙은 매일매일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여기에 제단을 쌓으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셨어요. 뭘 이야기해요? 우리가 단을 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를 회복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늘 엘베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렇게 야곱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엘베델이라 이름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9절 11절 모니터 보면서, 제가 좀 끊어 읽었는데 모니터 보면서 9절 11절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여러분 같이 9절 11절 다 읽겠습니다. 9절 11절 시작.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땅과 자손.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축복의 약속인가 동시에 사명입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축복임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기복신앙으로 빠져가지고 축복만 알았지 사명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랬어요? 땅과 자손을 준다 그랬어요.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땅과 자손의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새해가 야곱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사명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남을 속이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분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겜의 불신앙적인 삶을 과감히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2013년 14년 한 해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